안녕하세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방학특강 공제 7주 완성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시간에 기초재단과 기초공제를 지금 설명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시접 정리하는 방법과 그다음 지퍼 다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주머니들을 좀 달아야지 내가 핸드폰도 넣고 내가 돈도 넣고 할 텐데, 주머니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쉽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아웃포켓, 뭐 입술주머니, 뭐 여러 가지 주머니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지금부터 아웃포켓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자, 우리가 원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원단에다가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기 원단, 지금 원단보다 조금 더 두꺼운 원단들이 하나, 이런 두꺼운 원단을 하나 더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1cm만 남겨놓고 자를게요. 위에는 접어서 박을 거기 때문에 3cm, 위에 부분은 3cm, 양쪽 옆으로는 1cm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빳빳한 원단을 하나 준비해 달라고 했죠? 이렇게 빳빳한 걸로 자기 원단보다 좀더 빳빳한 원단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빳빳한 걸 준비해 놓은 곳에다가 얘를 올려놓고 여기를 이쪽에서도 이렇게 옷담수로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빳빳한 원단 위에다가 본 원단을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사담수에서 옷담수 정도로 박아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옷담수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옷담수로 박았으면은, 자, 지금부터는 여기를 이렇게 살포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자, 밀때한 번에 넓게 넓게 이렇게 하면은 각이 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살 넘겨주시는 거예요. 각이 지는 데가 있으면은 여기서 좀 당겨 가지고 각이 지지 않도록 손으로 만져 주시면서, 자, 요런 식으로 딱 예쁘게 다 이렇게 각 지는 데 없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뜯어 주세요. 자, 이렇게 뜯어 주신 다음에 실밥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아웃포켓이 예쁘게 나왔죠. 자, 위에 부분은 접어 박을 거기 때문에 1cm 접고, 그다음에 여기서 완성선을 이렇게 2cm를 접어 줄게요. 자, 본 원단에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맞춰서 놓고, 자, 여기서부터 끝과 끝을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아 줄게요. 티치 노르발로 바꿔 주고 봉제를 해 볼게요. 먼저 박기 전에 여기 부분 한번 이렇게 박아 줄게요. 자, 아웃포켓은 끝부분이 잘 터질 수 있으니까 살짝 여기서 0.5mm 정도를 이렇게 대박음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웃포켓이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술 주머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단에다가 입술 모양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입술 두께를 윗입술, 아랫입술 두께를 노루발 한 노루발 0.6mm로 할 거예요. 그러면 0.6, 0.6을 한 6, 4, 24, 그러니까 20 거진 5mm 정도로 이 넓이를 잘라주지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반 인치로 치면 반인치인데 1.2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전체 2.5cm가 그려진 다음에 윗입술을 이렇게 한 2cm를 반을 접어서 다려주시고요. 아랫입술은 밑에 속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주머니 속지까지 같이 자를 거기 때문에 속지를 요 정도 나는 조금만 넣을 거다 아니면 깊게 넣을 거다 그러면은 이 속지를 반을 접은 만큼이 안에 속주머니예요. 거기를 반을 접어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도 위에 부분을 2cm를 접어서 다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윗입술, 아랫입술, 아래 속지까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럼 봉제를 해볼게요. 자, 위에 부분에 골시 부분을 바깥에다 맞춰주세요. 골시 부분을 끝부분 지금 제가 2.5cm를 그렸잖아요. 그 끝부분에다 맞춰주시고 시작 부분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접어서 체크를 해줘요. 접어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딱 노루발, 한 노루발 간격으로 쭉 봉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옆에 그려놓은 데를 딱 맞췄기 때문에 봉제하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끝부분에도 딱 접어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체크. 자, 이렇게 체크가 됐으면은 이제 똑바로 그 노루발 간격대로만 쭉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부분에 정확하게 대박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골시 부분을 끝부분에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부분이 정확하게 시작과 끝이 맞았으면은 밑에 입술도 달아볼게요. 자, 밑에 입술도 달때 끝부분 이렇게 지금 안에 시접이 안으로 들어가고 겉부분이 깨끗한 부분 있죠? 그쪽 부분을 끝에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굳이 딴다고 좀 이따 Y자를 딸 건데 그 부분이 끝부분이 정확하게 저기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 끝부분에 맞춰주시고 아랫입술도 노루발 하나의 간격만 맞춰서 대박음 해주시고 쭉 끝부분에 라인에 맞춰가지고 쭉 봉지를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끝부분 표시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대박음까지 정확하게 해주신 다음에 뒤로 제껴서 볼게요. 끝부분이 위아래, 그러니까는 시작과 끝의 끝부분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뒤를 보시면은 끝부분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끝부분이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Y자. 근데 Y자를 이렇게 딸 거야. 근데 요거는 굳이 딴다고 공작용으로 얘기하는데 Y자를 딴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쭉 그려 주신 다음에 여기를 요렇게 끝부분에 굿찌가이라고 해가지고 끝부분이 날카로운 가위가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끝부분 정확하게 끝부분만 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머니가 예쁘게 빠져요. 요렇게 굿찌를 딱 땄어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안에 지금 박았던 천들을 다 뒤집어 주세요. 자, 안에 있는 것들을 주머니 속지라든지 윗입술을 다 뒤집어서 이렇게 쭉 펼쳐 주세요. 자, 주머니 속지까지 잘 맞췄으면은 겉에서 이제 뾰족이가 있어요. 뾰족이를 뒷부분을 딱 붙인 다음에 뾰족이를 같이 요세 개를 붙여야 돼요. 그 골시 부분 두 개를 딱 맞게끔 붙인 다음에 뾰족이를 끝부분을 딱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넣으면 끝부분을 딱 이렇게 박았어요. 자, 반대편도 볼게요. 자, 뾰족이가 있죠? 우리 Y자로 땄을 때 뾰족이를 넣고 뒷부분 골시 부분 두개 맞닿게끔 딱 여기서 보시면 딱 맞닿고 뾰족이를 딱 맞춰서 위에서 고정. 벌어지면 안 돼요. 뾰족이도 벌어지면 안 되고 끝부분에 정확하게 봐야지 너무 안으로 박으면 찝혀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끔 뾰족이만 박아주세요. 이렇게 놓으면 끝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끔 됐어요.
그 다음에 안에 부분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뚜껑을 이제 밑에를 덮을게요. 자, 반을 접으신 다음에 윗부분을 한번 박아줄게요. 윗부분을 우리 아까 여기 박은 데 스티치 보이시죠? 고기 부분을 한 번 더 거기 윗부분을 한번 박아주시면 돼요. 거기 윗부분으로 한번 쭉 직선을 박아주시면 윗부분은 고정이 될 거예요. 주머니 속지 부분이. 자, 제낀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랫입술하고 그 사이를 벌어지지 않도록 딱 맞춰주신 다음에 옷담수로 사이에다가 조금 고정해 놓을게요. 왜냐면 주머니 안에 속지를 박다 보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를 먼저 옷담수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입술을 벌어지지 않도록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제끼신 다음에 속지 부분을 이렇게 박아 주실게요. 속지 부분을 고정을 한 다음에 박아야지 속지를 그냥 고정 안 하고 박으면 입술이 벌어져요. 쭉 박으신 다음에 직각으로 그냥 내리지 마시고 끝부분을 굴려주세요. 먼지가 이렇게 끝부분에 잘 끼기 때문에 이렇게 굴려주시면 먼지가 안 껴요. 이렇게 살짝 끝부분을 굴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 끝부분을 굴려서 위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뾰족이를 지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옷담수로 이제 주머니 했던 부분을 다 뜯어주시면은 입술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하면은 너무 예쁘게 여러분들도 입술 주머니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번에는 왜 입술 주머니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주머니 간격을, 왜 입술 간격을 아랫입술만 그리는 거잖아요. 아랫입술이 2cm 정도이기 때문에 2cm 정도를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원단에다 그릴게요. 2cm, 왜 입술 주머니가 2cm예요. 자, 그 다음에 윗입술을 주머니보다 양쪽으로 1.5cm, 1.5cm 크게 한 다음에 속지를 먼저 자르는 거예요. 윗입술에, 윗입술은 얘는 없죠. 그러니까 위랑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 자르고 밑에 2cm보다 조금 더 크게끔 2cm보다 조금 크게끔 하고 윗입술하고 내려오는 윗입술은 아니고 윗하고 박아서 내려온 데랑 하면은 요렇게 지금 아랫입술, 그러니까 외입술 중에서 아랫입술을 하는 거고 윗부분은 그냥 안에 속지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그린 다음에 2cm를 그려주시면 돼요. 2cm로 2cm 정도 외입술 주머니를 만들 거기 때문에 2cm를 먼저 그려주세요. 골시 접은 부분의 바깥쪽에다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요술펜으로 잘 그려주신 다음에 자 미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은 아랫입술 외입술 있죠? 2cm 그린 데를 끝부분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cm, 2cm 총 4cm 정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밑에 부분 2cm를 그리고 2cm를 딱 맞춘 다음에 시작과 끝을 도매를 한 다음에 대박음을 하신 다음에 쭉 이번에도 2cm 간격으로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릴 때 2cm, 2cm, 4cm 네모 박스를 만드시고 끝부분, 골씨를 끝부분, 2cm 끝부분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 2cm를 맞춰주셨어요. 됐어요. 그 다음 윗입술을 한번 달아볼게요. 윗입술도 끝부분에다가 0.5 정도로 끝부분에다 그려주신 다음에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사진, 그 영상처럼 놓으신 다음에 밑으로 제낄 거기 때문에 윗부분 왼쪽으로가 길게 남겨 놓으시고 오른쪽 부분에 박는 부분이 시접으로 0.5에서 0.7 정도로 쭉 박아주시면 돼. 그려놓은 거를 박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을 도매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도매를 한 다음에 제낀 다음에 두 부분이 끝부분이 아까 입술 주머니처럼 정확하게끔 맞는지 체크. 요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구찌 딴다고 하죠? Y자 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입술 주머니처럼 끝부분을 Y자를 정확하게 따야지만 입술이 예쁘게 나와요. 자, 어느 정도 그려놓고 구찌 가위, 그 끝부분이 날카로운 가위로 이제 Y자를 한번 따볼게요. 뒷부분은 원단만 자르셔야 돼요. 박은 데들이 잘리시면 안 되고요. 원단만 정확하게끔 Y자를 따주세요. Y자 끝부분까지 정확하게 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쪽을 Y자를 정확하게 따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Y자가 정확하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주머니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 뒤집어서 뒤로 제낄게요. 뒤로 쭉 제껴서 이제 평평하게끔 펴주신 다음에 제껴서 한번 보면은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아랫입술 위로 올라가는 거 뾰족이도 빼주시고요. 뾰족이 빼주시고 아까 쌍입술 할 때처럼 뾰족이를 박아줄게요. 잘 펴진 다음에 아랫입술이 2cm 정도를 잘 펴주신 다음에 위에서 뾰족이를 딱 박아주세요. 자, 이쪽에 한번 끝부분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네모 박스처럼 반대편도 뾰족이를 정확하게 울지 않도록 잘 펴준 다음에 박아주세요. 살짝 울면 살짝 당겨서 정확하게 평평하게 박아주셔야지 울면 안 예뻐요. 자, 이렇게 한번 뾰족이를 박아주신 다음에 제끼면은 이렇게 박스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뾰족이서부터 이제 주머니 속지를 쭉 연결해서 박을게요. 자, 주머니 속지를 나는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은 더 밑에 부분을 길게 하시면 되고요. 끝부분을 굴려주시는 거 아시죠? 먼지가 낄수 있으니까 각지지 않도록 굴려주시면서 박아주시면 속지가 예쁘게 완성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옷을 만들다 보면 감각으로 주머니 속지를 그리는데 잘안 되신 분들은 그려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외 입술이 깨끗하게끔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드 주머니, 공장용으로는 왁기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사이드 주머니를 할게요. 속지를 이렇게 먼저 잘라놓고, 겉감까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주머니 손 들어가는 부분을 표시를 해놨겠죠? 그럼 표시를 해놓은 부분하고,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제껴 놓으신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다가 주머니 속지를 하나씩 박아줄게요. 왼쪽, 오른쪽에다가 주머니 속지를 하나 쭉 맞춰서 낫지 부분, 주머니 속 들어가는 낫지 부분까지 이렇게 맞춰 놓으신 다음에 양쪽에 편안하게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낫지 부분을 이제 박아 볼게요. 두 개를. 자, 그냥 직선을 박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해서 박아주신다면 낫지를 놓으시면 좀 이따 가를 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역자로 박아주는 편이에요, 저는. 자, 이렇게 기역자로 박아주신 다음에 제낀 다음에 우리 이제 1편에서 알려드렸죠. 항상 박고 뒤집으려고 하면은 치접 미싱을 때리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여기 부분 기역자 따놓은 데도 이렇게 좀더 가르기 편하기 위해서 낫지 하나 줬고요. 자, 시접을 한쪽으로 넘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머니 속지 부분에서 0.3mm 정도, 노르발 가운데 정도로 맞춰가지고 시접 스티치를 박아주세요. 그래야지만 주머니 속지가 안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걸 박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박고 반대편도 똑같이 박아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박아주시고, 제낀 다음에 시접 미싱. 항상 박은 다음에 넘길 때는 우리가 이제 공장용 고러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 때, 예쁘게 코를 빼거나 이럴 때 고러시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시접 스티치를 때려주면 굉장히 예쁘게 돼요.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시접 스티치까지인데 다 때렸고 두 개를 합쳐 주시고요. 자, 이제 위에 부분은 이제 봉제를 우리가 옆에 사이드 부분 옆 옆에를 이제는 박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주머니 속지를 이렇게 박아 놓으신 다음에 너무 그 생각보다 옆 주머니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주머니 끝까지 쭉 박아주셔서 대박음. 자, 주머니 간격 띄고 또 위에서부터 쭉 박아주세요. 쭉 박아주신 다음에 근데 끝부분을 대박음 해주시면 되고요. 속지 부분을 이제는 근데 한번 쭉 박아볼게요. 속지 부분을 이렇게 굴렸던 부분서부터 해가지고 쭉 박아주세요. 아까 낫지를 넣었던 부분을 이렇게 펼쳐서 박아주시면은 나중에 가름솔 할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 직선 부분을 골시로 하셔서도 만드셔도 돼요. 골시 부분은 이 선을 안 들어가셔도 돼요. 골시로 두 개를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주머니 속지까지 딱 박아주시면은
뭐 옆에 사이드 주머니는 끝났어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예쁘게 여러분들도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바지 주머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지 주머니 옆 사이드 주머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머니 부분에 사선으로 패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끝부분을 낫지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잘라 줄 거예요. 사선으로 그린 부분을 먼저 그리고 시접 1cm 정도 주시고 그 사이드 부분을 영상처럼 잘라 주세요. 자, 몸판을 이렇게 잘라 주신 다음에 안에 속지도 윗부분에 되는 부분을 하나 자를 거고, 밑에 되는 거는 자기 원단으로 할 거고, 윗부분에는 얇은 원단 같은 경우로 사용할 거예요. TC 같은 경우를 사용하죠. 윗부분도 똑같이 바지 몸판이랑 똑같이 사이드를 1cm 시접을 주고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들어가는 속지는 그냥 똑같이 옆에 사선을 자르지 말고 낮지만 주시고 잘라주세요. 속지를. 자, 이렇게 되면 윗 속지하고 아래 속지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먼저 윗 속지를 몸판이랑 같이 1cm 시접을 줬으니까 그대로 박아주세요. 자, 1cm 시접으로 박아주신 다음에 제껴가지고 시접 스티치를 시접 쪽으로 0.3mm에서 0.4mm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노르발, 반 노르발 정도로 쭉 박아주세요. 자, 이렇게 박아주시고 제껴주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을 거예요. 자, 얘를 몸판 아랫부분에 자기 원단으로 자르는 부분에 낫지 부분 표시된 부분을 맞춰주세요. 자, 밑에 부분도 낫지 부분 표시된 부분을 맞춰주시고요. 고정을 해볼게요. 스티치로 한 시접의 반 정도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줄게요. 윗부분도 고정. 그러니까 시접의 반 정도로 해가지고 고정을 해주실게요. 자, 이렇게 고정했으면 이제 제껴가지고 안에 부분에 이제 속지를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안에 우리 두 겹이 있죠? 윗 속지하고 아래 속지를 잡고서는 쭉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얘도 굴려가면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살짝 끝부분을 굴리면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봉제를 하면은 바지 주머니도 예쁘게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머니인데요. 웰치 포켓. 우리가 공장 용어는 학고라는 주머니예요. 남자 정장에 왼쪽 가슴에 행커치프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웰치 포켓이고요. 요즘에 코트라든지 이런 때도 많이 사용하죠. 자, 웰치 포켓은 웨이프스라고 틀리게끔 박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네모난 박스를 먼저 만들 거기 때문에 2cm 간격으로 주머니 간격에 맞춰서 2cm 넓이로 그려주세요. 자, 박스를 그려주신 다음에 시접을 1cm만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 쪽으로 속지를 그릴 건데 이 깊이를 나는 주머니를 깊게 할 거야, 나는 작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정하신다면 밑에 들어갈 속지를 정할 거고요. 웨이프를 단 다음에 들어가는 밑에 속지도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먼저 박스를 미싱을 해서 박스를 먼저 만들게요. 양쪽 옆에를 미싱을 해 주신 다음에 박스를 뒤집으시면 돼요. 자, 양쪽 박스를 박으셨으면은 이제는 끝부분의 모서리를 따서 박스를 이제 뒤집을게요. 시접을 바싹 따 주신 다음에 모서리를 따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 잘 다려 주시면 박스가 완성되겠죠. 코도 잘그 송곳으로 잘빼 주시고요. 자, 박스가 완성됐으면 아까 몸판에 그려놨던 부분에 1cm 정도 시접을 주셨잖아요. 밑에다가
박스가 가게끔 해 놓으신 다음에 끝부분을 대박기를 하신 다음에 박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Y자를 한 0.5mm, 한 0.7mm 정도 Y자를 이렇게 바로 위에다 그려주세요. 박스 위에다가 Y자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박스 위에다 Y자를 그려주신 다음에 위아래로 입술 주머니 만들듯이 Y자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몸판, 우리 박스를 만들었던데도 2cm 간격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안에 속지 부분도 이렇게 1cm 간격으로 쭉 박아주세요. 자, 끝과 시작과 끝은 정확하게 대박음 해주시고요. 항상 주머니는 굳이 딴다고 하는 요 부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다 박으셨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박스를 위로 제껴 주시면은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랫 부분에 천을 하나 대고 아래 속지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래 속지도 한번 박아 주시고요. 자, 아래 속지까지 다 박으셨으면 박스를 위로 올려 주시고 뾰족이를 딱 제껴 주신 다음에 뾰족이도 한번 박아 주세요. 이 뾰족이도 삐뚤어 박으면은 굉장히 안 예뻐요. 똑바로 박을 수 있도록 초보자든 그려 주시면서 박아도 돼요. 자, 이렇게 예쁘게 양쪽으로 뾰족이를 박아 주신 다음에 박스를 이제는 위로 이제 덜렁거릴 거예요. 근데 박스를 덜렁거리지 못하도록 고정을 양쪽으로 고정을 해 줄게요. 한 0.2mm 정도 끝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박스 끝부분을 0.2mm에서 0.3mm 정도 박스를 고정을 양쪽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대박음 하셔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 주시면 웰치 포켓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겉에 박스가 잘 됐고요. 안에 속지도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안에 속지까지 다 됐으면 박스 웰치 포켓은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제끼면 예쁘게 여러분들도 웰치 포켓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머니까지도 만들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있어요? 카라를 만들 줄 알아야지 내가 완벽하게 공제를 한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저 림바를 만나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놔야지 저 림바가 영상을 올리면 받아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강, 2강, 지금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요 부분들 사라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요거 사라져서 림바스쿨로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림바스쿨에 가면은 림바스쿨에 등록한 사람만 볼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봐놓으세요. 요 영상은 림바스쿨에 가서 돈낸 사람만 보게끔 되니까 지금 공짜일 때 열심히 봐놓으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